불교학교는 다녀봤어요. 불교학교. 불교학교. 교회는 성인 돼서 봤어요. 어릴 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아, 왜 이러세요? 이런 분들하고 아유. 방송을 우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모신 아니 제가 제 얼굴이 교회랑 좀 맞나 봐. 교회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랑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드릴 수도 있거든요. 굳이 나한테 그렇게 미운 놈이라고 굳이 그렇게 나한테 미운 놈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을 텐데 찬송을 되게 동요처럼 계속 흥얼거리게 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찬이냐 싹트네 싹트네 싹트요 어떻게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나 커진다 오늘 목사 아 2017년 기준으로 거의 모든 교회학교 부서가 줄고 있답니다. 정말 교회 학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는 반드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교회 부도의 날은 온다. 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부모, 자녀 공감 토크쇼 다음 세대 2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야 이렇게 맨날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살면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야 오늘 또 이정민 씨 의상이야 너무 화사하고 너무 이뻐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 빼고 있어요. 아 그럴까요? 아, 저는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아니 그럼 이정민 씨는 네. 딱 목사 사모님이세요. 아 정말. 네 아주 큰 교회 목사 사모님 아, 같으세요. 예. 자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뭐 이런 거. 네. 저는 네, 또 네. 어떻게 보면 성가대 출신. 아예 노래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옷을 하나 이렇게 입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격을 주시. 사실은 우리가 되게 기분 좋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는 건 사람이 참 즐거운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딱 틀었을 때 기분 좋은 소식을 이렇게 눈을 뜰 때 그렇게 뜨고 싶은데 요새는 TV를 딱 키면 네. 우울한 소식. 맞아요. 슬픈 노래. 밤새 무슨 일이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네. 그날의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행복한 뉴스가 예. 봄 날씨가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대요. 그냥. 아, 그거 안 나오는 날은 워낙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니까. 근데 봄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아서요. 여러분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렇게까지 가니까 즐금지 옛날에는 날씨가 좀 도와줬었는데 요새 그런 즐거움도 없잖아요. 네. 날씨도 우울해지고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즐거운 뉴스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울해하시지 말라고 네. 네. 아주 기본 좋은 뉴스 예 속보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1월 뉴스인데요. 네. 네. 초등학교 4학년 유창복 군은 길에서 주운 300만 원이 된 쇼핑백을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잃어버린 분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바로 경찰에 전달했다고 전했는데요. 교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도둑질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 진짜 착한 어린이네요. 교회 학교에서. 네. 어머, 선생님. 아니, 저를 초등학생이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욕심도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아는 나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알죠. 충분히 알죠. 그렇죠. 300만 원이니까. 교회 학교에서 목사님이 도둑질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된 거죠. 아, 세상에. 실제로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 실천상이랑 미니 당구대까지 선물해 주셨대요. 어머나. 아, 미니 당구대는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아니, 왜 미니 당구대? 미니 당구대. 미니 당구대. 미니 당구대. 미니 당구대. 아니, 잃어버리면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잘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지갑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그 돈만 쏙 빼고 어떻게 찾아보니까 휴지통에 내 지갑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차이만. 카드는 있는 거예요. 네. 다행이네. 근데 그 찾으니까 좋아. 우리 아예 좋긴 좋아. 좋은데 뭐 현찰이고 이런 거 싹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괜히 또 괜히 기분이 찝찝한 거 있죠. 야 그냥 온전하게 날 줬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사실 그 정도 잊어버린 것보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식당에 갔다가 등록금을 다이어리에 넣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다이어리를 화장실에다 놓고 나온 거예요.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나는데 너무 놀라서 달려갔는데 진짜 다이어리가 화장실 휴지통에 있는 거죠. 그건 근데 등록금이 없는 거야. 아, 그렇지. 나 진짜 몇 달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를 난감하죠.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휴학했죠. 어떻게 휴학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상상을 초월해요. 맞아요.
이 어린이가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분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맞아요. 마음이 이렇게 예쁜 아니야. 마음을 이거는 교회 학교에서 배운 대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교회 학교에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네. 이 아이는 그럼 교회 학교를 다니는 아이인데 헛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집중해서 듣는 거죠. 애들의 특징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다는 거죠. 애들의 특징이에요. 자다가도 듣고 떠들다가도 듣고 반드시 듣는다는 걸 인정하고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 그렇지. 그렇지. 들었는데 안 듣고 애들은 안 듣는데 듣는 거죠. 교회 학교를 여기 다녀보신 저는 뭐 교회 학교를 일체 다녀본 적 없어요. 저는 불교 학교는 다녀봤어요. 불교. 불교 학교. 어린이 학교가 있어요? 아니, 수련회 같은데 그런 거 거기도 다 있어요. 교회 다 있어요. 학교란 게 정확하게 어떤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거기 이제 영아부서부터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주일에 수업 듣는 그 그렇죠. 주일에 성경 그러니까 공부하고. 주일 예배하고 뭐 이런 거 갔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다녔고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유치원 때 예. 그 교회에서 부속으로 운영하는 유치원도 네, 나왔습니다. 오~ 그 옆에 있는 네, 성명교회라고 그 옆에 있는 소망유치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보니까요. 어렸을 때 성극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동방박사 역할 제가 해가지고 예수님 찾으러 가고 막 그랬던 기억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 배우고 했던 기억이 아주 있어요. 엘리트 출신이네요. 엘리트 유치원서부터 네. 유치원서부터 저도 그럼요. 몰랐는데 쭉 이렇게 쭉 그럼 다녔었네요. 네,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죠. 민희 씨는 저는 전혀? 중학교 때 크리스천 중학교를 다녀서 저도 막 연극 성극하고 막 이랬었는데. 교회는 성인 돼서 갔어요. 집안이 원래 믿음이 없는 그렇죠. 집안이라. 네. 초청받아서 간 적은 없어요. 뭐 전도 집회 이런 것들 교회 학교에서 그렇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안 가봤어요. 네, 아직 제안은. 네. 아니, 그러면 주셔서, 어릴 때 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아, 왜 이러세요? 진짜. 어릴 때 정확하게 원래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성교, 그 뭐지 교사님이 와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3, 4번 모아가지고 성경책 펴세요 해가지고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런 분들하고 방송을 우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슨 아니 저는 정말 사람이 정말 먼저 된 자가 저렇게 뒤쳐져서 쭉 나중 된 자처럼 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쏙받아가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저는 사실은 뭐 BC와 AD가 갈리죠. 그렇죠. 고1일 때부터 교회 학교를 갔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학창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 별로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교회 학교서부터 네. 교회에 아주 전폭적인 사랑. 그러니까 저는 좀 교회 학교 쪽에서는 약간 명문 쪽에 속했고요. 제가 엘리트 쪽이었지만. 거기서 칭찬받고 네. 일반 학교에서는 굳이 뭐 칭찬받아본 기억은 뭐 어느 선생님도 저를 좋아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셨나.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제 얼굴이 교회랑 좀 맞나 봐. 교회 스타일이에요. 나만 보면 그냥 막 좋아해. 우리 목사님을 자꾸 사랑을 주고 싶었나 봐. 문제였던 그러니까 사람은 네. 자기를 사랑해주는 쪽으로 가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런, 나를 사랑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들을 수도 있거든요. 굳이 나한테 그렇게 미운 놈이라고 굳이 그렇게 나한테 미운 놈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없긴 없는데. 아주 미운 놈이라고. 목사님이 발톱 끌어내고 몰랐네. 교회 학교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사랑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네. 교회 학교 그러면은 다니셨으니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어려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성경 공부. 저는 어려웠습니다. 좀 어려운데 그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예.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숙제를 또 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난 너무 힘들었던 게 학교 공부도 힘들어 숙제 안 하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숙제를, 숙제까지.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 친구는 예. 시험 기간에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만 해도 학창시절 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 이게 우선순위를 잘 몰라가지고 친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 조금 점점 좀 멀어졌던. 멀어졌던. 네. 그 친구는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그렇지, 그렇지. 목사님 됐어요. 네. 네. 대구에 있는 목사님. 예. 혹시 이상하잖아. 예. 네? 소망유치원 그 부석? 아니 그쪽 말고 다른 쪽. 네. 너무 깊게 알려고. 왜 이렇게 깊이 들어오시지? 왜 이렇게 파고들어오세요? 아니, 그러면서. 제가 거짓말 할까 봐 그랬어요? 지금 전화 연결해볼까요? 사내기한테.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됐으니까 정말 다행인 게 그렇게 하다가 이동엽 씨 따라서 그냥 건달이 됐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 제가 무슨 건달입니까? 그 학교 그럼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달란트 시장? 달란트 시장 아직도 하더라고요. 달란트 시장은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떡볶이 같은 걸 여성교회에서 이제 준비를 하세요. 아니면 조그만 문구 용품. 네. 그래서 출석을 잘한 친구한테 이제 달란트를 하나씩 주시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네, 그걸로 그쵸. 이제 저희가 떡볶이를 사 먹던지 이런 시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이 열리면 그러니까 출석하면 5달란트. 네. 성경 읽어오면 10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줘서 몇 달 동안 모아서 시장을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저는 안 다녔지만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뭘 그렇게 모으더라고요. 봉투에다가 그게 다 현찰이거든요. 네. 그게 다. 그래서 넌 이런 쓸데없는 걸 모으냐 그러면서 버렸어요. 어머. 그걸 그거 진짜 모으게 그 딸아이한테 정말 귀한 건데. 왜냐하면은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했지. 어머, 내가 어머. 달란트라고 모르니까 그게 땅 문서예요. 땅 문서. 피땀 눈물. 아니 그 딸이 그 찾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어. 난리 났어. 막 울고 불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엄마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어, 내가 이거 어떻게 써먹은 건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버리냐고. 진짜. 엄마 엄마.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잃어버렸다. 잃어버려갖고 애가 너무 울고 난리를 치니까 너무 죄송한데 몇 장만 주실 수 없냐고. 그래야 돼. 뒷거래를 했어. 왜냐면 애가 막 뒤로 넘어가더라고. 기억나는 게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사가서 저희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하염없이 울면서 그 친구한테 그 달란트 안 쓸 거면 나중에 안 되겠지. 너 어차피 가면 못 쓰는 거죠. 그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그 친구가 울면서 갑자기 너는 도대체 뭐 내가 그 말을 했니? 내 말을 듣을 필요 없다. 달란트가 더 중요하니? 그게 보이는 거지. 어,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엄청 모아놨는데 안 쓰고 했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 그래, 줘야지. 그 달라고 했더니 끝내 주긴 줬는데 참 섭섭하죠. 개 입장에서 넣어줘야 돼. 치킨 쿠폰 9장이랑 똑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한 장만 더 있으면 네.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사를 가봤을 교회 학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교회 학교는 시장도 있고 공연도 있고 네. 야영도 있고 MT도 있고 그 그냥 교회 학교는 천국이야.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쭉 성장한 아이들 교회 학교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어, 되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찬양을 많이, 많이 알아요. 안다.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율동이나 동요처럼 저희는 그쵸. 어렸을 때 동요보다 찬송을 되게 동요처럼 계속 흥얼거리게 되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찬양. 싹트네. 싹트네. 싹트요. 어디에요? 내 마음 사랑이. 엘리트 싹트네. 싹트요. 이게 뭐야? 내 마음의 사랑이. 이게 또 조그매졌다가 이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해요. 아 그래요? 싹터요. 어, 저. 아 그렇게. 그렇게 나가. 기억해, 기억해. 나가 커진다. 우와. 우와. 그런 식으로. 우와 이렇게. 오늘 목사님 이렇게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그 네. 살리기가 많죠. 아니, 저렇게 하면 진짜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했거든요. 좋아할 것 같아. 너무 재밌다면서. 재밌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억도 있는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억지로 시키는 것도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워십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워십. 너무 싫은데 저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아 저는 가끔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가면 그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어른들한테 보여준다고 워십할 때 애들 얼굴을 보면 이게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가운데하고 요 양옆이고요. 네. 뒤에 서 있는 애들은 다 틀려. 진짜 하기 싫은데. 표정이 없고. 그리고 또 틀려. 느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걸 느낀 거야. 근데 뺄 수가 없는 거야. 뺄 수가 없어. 못한다고. 이런 수가 부족해서. 애들이 너무 없으니까 자릿수는 채워야 되고 그리고 그게 시간이 뺏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요새 부모님들은 교회 학교에서 그냥 야 예배만 드리고 나와야지 그 뒷 시간을 아이들이 거기서
할애하는 걸 못하니까 전부 보면 맞아요. 목사님 아들, 건반치는 뭐 집사님 네. 딸 뭐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워십하는 게 1등이죠, 뭐. 얼마나 하기가 그러니까. 싫었겠어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도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좋은 기억도 있는 게 아, 그래요? 성경 공부 이런 거 좀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네. 끝나고 나면 네. 우리 교사님하고 같이 농가하러 갔어요. 운동하러 가는 거 안에서 농구, 축구, 농구도 하고 축구도 아~ 하고 운동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먹으러 가고. 사실 학창 시절 때 공부 뭐 학교는 공부만 하니까 예. 같이 놀 친구도 많이 없었는데 교회 가면 그런 친구들하고 논다는 재미로 그럼요. 네, 같이 스포츠도 같이 즐기고 또 그러다 보면 같이 공부하는 또 여하고들이 있었어요. 자매님들이 뭐 이렇게 슛 하나 넣어주고 나면 뭐 그렇게 좋아하니까 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볼 진짜 때. 너무 멋있게 바라봐줄 때 학교를 계속 나와야 되겠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누리는 네. 최고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사람들 나오랄 때 이제 옆 사람 손잡고 노래 부르기 또 얼굴 마주보고 노래 부르기 뭐 이런 거 하면 또 바로바로 믿음이 생겨버리죠. 근데 믿음이 그 앞에 누가 쓰느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럼 그러니까 선아 씨 같은 경우엔 교회 학교의 메인 모델이죠. 아유, 메인 모델. 그렇죠. 선아 씨만 있으면 뭐 남학생들 한 4, 500명 정도 그거, 그거 몇 달 안에 등록이 돼요. 왜 우리도 레크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돌아갈 적에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번째 누가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포크댄스 할 적에 이렇게 댄스. 애들이 춤추면서 짠짠짠 그래서 내 인사하고 다음으로 가면 얘 안 보고 옆에 누군가를 보고 아씨 큰일 났네 쟤한테 걸리네 이런 거 계산 다 했었거든요. 네, 교회 학교가 그런 문화가 많았어요. 네. 근데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들이 좀 많았는데 요새는 사실 교회 학교 자체가 워낙 감소, 축구나 문화 자체가 없어져서 잘 걱정해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학교가 없어져요. 그게 문제네요. 진짜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끄럽게 요란하다 갑자기 너무 싸늘해진 것 같은 게 요새 교회 학교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럼요. 교육이 예.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지는 그렇죠. 건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 교회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자, 교회 학교 얘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만은 없어요. 아이들이 네. 떠나고 있다라는 심각한 지경까지 온 거죠. 맞아요. 저는 부모가 안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예.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 당시 부모님들의 상황 또 지금의 현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교회 부도의 날이 오고 있다. 교회 부도의 날이 진짜 아는 사람은 교회 부도의 날을 준비한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부도가 나는 전날까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 부도 나가서 모든 게 끝나는데 예.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요. 예. 기독교 한국교육연구소에서 2018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아, 2018년도 거예요? 2018년도 작년에 발표했는데 예장 통합측 총회 자료에 의하면 예. 아, 2017년 기준으로 거의 모든 교회 학교 부서가 줄고 있답니다. 정말 교회 학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줄어든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요. 0세에서 14세까지의 기독교인 수가 150만 명이었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보다 약 34만 4천 명이 줄어든 숫자인데요. 하지만 10년 사이에 0세에서 14세 전체 인구가 922만 3천여 명에서 703만여 명으로 약 23.7%가 크게 준 것을 감안하면 교회 학교 감소율은 18.6%로 사실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교회 현장에서는 교회 학교 학생 수 감소폭이 정부 통계보다는 또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경우 2007년 약 28만 명이던 영화부에서 초등부까지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2016년 19만여 명으로 약 31.8%가 줄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07년 23만 7천여 명이던 교회학교 학생 수가 2016년 약 15만 명으로 약 36.7%가 감소했습니다. 정부 통계에서 기독교인 감소폭이 18.6%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보면 기독교인으로 분류된 어린 아이들이 실제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는 반드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교회 부도의 날은 온다. 아,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교회 학교로 데리고 가냐 마냐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청년의 네. 수가 주는 것만큼 자녀 아동부의 수도 같이 줄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결혼들을 안 하니까. 청년들이 네.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더라도 교회를 떠나니까 아이가 당연히 같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학교의 부모님들이 예. 아이를 맡기고 네. 학교 선생님을 믿어주고 학교 교육을 믿어줘야 예. 부모님들도 편하고 예. 아이들도 미래가 좋아지는데 아이들을 보내내고 계속 불안해하면 예. 아이들도 불안하고 교사들도 불안하고 모두 불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 교회학교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교사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요즘 그게 많이 무너졌고 한국교회학교도 부모님들이 교회에 딱 맡기지 않고 네. 이거 뭐 애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저도 교회 떠난 제 또 인프라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왜 떠나가 돌아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요. 처음에 교회 갔는데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면 계속 젊으니까 우리 친구가 뭘 해야지. 네가 이 역할을 좀 해야지. 일은 시키고 일은 시켜놓고 그게 대한 어떤 상황할 수 있는 뭐 대접을 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어떤 대우와 희생만 원하지 그 뒤에 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또 힘든 걸 얘기하고 나면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로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일 시켜놓고 기도로만 마무리하려는 거, 이거와 두 번째는 이게 요즘에는 매체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하나도 교회 가서 혹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네, 다니는 교회에 생겼다. 대해서 의심을 하게끔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투명한가? 그렇다고 우리 뭐 다음 세움에 우리 청년들이 또 생각하는 또 교회 학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혹시 다시 교회 학교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은 생각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되게 일도 하고 하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는 않고 진짜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많아서 갖고 그냥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안 맞고 딱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제 신앙에 훈련하는 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전이나 지금이나 반주도 하고 찬팀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사람들은 약간 모태 신앙들이 많아요. 부모님을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온다기보다 그냥 엄마 따라서 오기 때문에 더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재밌게 다니는 느낌은 못 들었고요. 다 같이 교회 그냥 친구들끼리 교회에서 만나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재밌다 딱 그건 것 같아요. 다들 교회 끝나고 PC방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는 재미가 없고 그냥 그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친구들이 좀 그렇게 느낄까요? 좀 더 재밌게 뭔가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교회 학교 다닐 때는 전도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이제 평일에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떡볶이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고 진짜 막 시간 나시면 다 같이 축구하러 가고 운동장에 그런 식으로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제 그런 모습들을 근데 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테마가 가끔 변해요. 영화 예배라든가 그리고 영화 예배는 설교 말고 그냥 진짜 그 교회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각 나라별로 다 영화가 하나님에 대한 영화가 있으니까 저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테마를 좀 너무 딱딱한 예배 말고 테마별로 영화 예배도 있고 가끔 뭐 신나게 뭐 노는 그냥 진짜 노는 예배 놀면서 알아갈 수 있는 예배 그런 것도 만들어 보면은 아이들이 또 재밌어 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바라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 떠나면 나중에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회 자녀만 남을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한번 본격적으로 네. 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왜 안 나오냐? 상급주의가 왜 줄어드는가를 근본적으로 좀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전문으로 해주세요. 결론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식당에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맛이 없으니까. 맞죠? 예. 교회 학교에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미없어서. 재미가 없는 거야. 재밌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 학교에 줄어드는 이유. 사실은 아까도 저 말했잖아. 막 싹트내하고 막 문학이 이런 얘기 했는데 교회 학교에 좋은 추억이 있단 말이야. 재미난 추억들. 근데 요새는 교회를 19년 다녔는데 추억이 하나도 없어. 추억이 없는 거야, 애들이. 아니, 재미가 없어. 맞아요. 사실 요즘 학생들이, 청년들이 학교 다니는 것에서도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나마 이제 교회 가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뭔가 학교에서 그 막혔던 거를 뻥 뚫어주는 그게 있었는데 근데 교회 가서도 거기서도 재미가 없고 괜히 무서운 얘기, 신앙 얘기와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뭐 성경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학생들이 여기 가서 또 한 번 또 스트레스 한 방 떠맞는 한 대 또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지쳐 나가는 거죠. 저는 교회 학교는 멈췄는데요. 세상은 너무 발전을 해서 볼거리가 너무 이게 세련돼졌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를 보면 너무 촌스럽고 너무 구태의연하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좀 생기발랄하게 막 에너자틱하게 막 쏟아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분도 억지로 끌려 나와서 지금 이 교회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 가서 유아부나 다른 데 보면은 달라진 게 많이 없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재밌는 게 많이 생기는데 교회는 그대로니까 이제 친구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가면은 이러네? 교회 뭐 원래 이러니까 절대 안 변하겠구나. 이대로 가겠구나. 더 이상 기대가 없고 그 청년들이 자랐을 때 과연 내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고 싶을까 싶은 거죠. 바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면 PC방 있죠. 노래방 있죠. 맞아요. 바로 가까이 핸드폰도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매 수십만 가지 게임을 하니까 여기에 너무 예전에는 그 안에서 재밌는 거. 예전에는 아이들이 갈 데가 갈 데가 없어요. 교회보다 재밌는 데가 없었어요. 네. 동생만 가도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놀 게 있는데. 교회 오빠 보러도 가고. 근데 요새는 저 교회 가면 계속 그것만 있어, 똑같이. 맞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요즘 애들 노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앞 PC방 의자는 아주 편해. 근데 우리 중등부실 의자는 지금도 좀 애매해. 그러니까는 중학생이 교회 가서는 할 게 없고 교회만 나오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등부실을 만들고 고등부실을 만들고 청년부실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딸방에 딸이 좋아하는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딸방인데 아빠 방처럼 만들어 놓고 아들 방인데 아빠 방처럼 만들어 놓으면 애들은 그 방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요즘 애들이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도 좀 성경의 말씀에 맞춰 갖고 게임을 하나 교회에서 좀 왜냐면 교회들 보면 큰 교회들 보면 이렇게 비축해 둔 그 기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좀 게임 하나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게임으로서 좀 근데 성경을 교회가 만든 게임이나 영상들이 아직은 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총을 쏘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총 쏘면 한 3일 정도 있다 죽고만 이렇게 요새는 교회가 약간 그게 조금 떨어져서 이게 안 죽더라고 바로 애들 바로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느려요. 교회가 재미라든지 노는 것들이 조금이라 그러셨지만 많이 느려요. 노잼이지 노잼. 노잼. 예.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놀이방도 좀 만들어 놓고 놀이방은 물론 있어요. 그때 그런 거 뭐 놀이방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시죠? 노래방 가면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예요? 노래방 갔어. 우리가 만약에 노래방 갔으면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예요? 점수 치고 놀고 1등. 아니죠. 아, 제일 재밌을 때는 내가 계속 부를 때죠. 내가 계속 부를 때. 그때가 제일 재밌는 거야. 그래요? 남들이 잘 부르면 뭐해? 내가 그러니까 남들 노래 부를 때 다 내가 부를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제일 재밌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거기서 매일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동방박사도 좀 해보고 싹트네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엄마가 갔다 와. 그것도 엄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잠깐 맡겼다가 다시 데려오는.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가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데려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교회 학교 저는 제 이제
불편했던 말이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관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하러 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고 교회 학교에 가서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를 하게끔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그냥 찬양 몇 곡 하고 목사님 설교 좀 듣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이제 아이들 내가? 돌려가면서 이제 뭐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 잠깐 아이들하고 미팅 같은 거 하고 그렇게 가니까 아이들이 지겹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그쵸.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고 그런데 저는 교회 학교에서 사실은 사랑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교회 학교 교사 같은 경우가 상대 직종이잖아요. 예. 돈 쓰고 몸 쓰고 마음 쓰고. 교회 학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회 학교 교사가 되면 애들을 계속 사주는데 돈이 네. 들고. 없어요. 그리고 일단 또 애들 데리러 가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그렇죠. 몸 쓰고. 예. 거기다가 또 나온다는 애들이 꼭 그날 안 나와. 본인 엄마도 신경 안 쓰는데 우리는 또 마음 쓰고. 그러니까 사실 교사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해요. 그것도 문제고 예. 그 교사를 쓰면요. 오랫동안 진득하게 써야지만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 줄 아는데 네. 이거 1년 정도 지나면 바뀌어요. 중간에 바뀌어. 그럼 아이들한테 좀 삐뚤어졌던 아이들이 와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마음이 좀 열렸는데 다시 교사님이 오면 또 물어봐요. 맞아요. 또 물어봐. 그러니까 요새 교회 학교에 많이 없는 게 네. 예전에는 교회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10년 근속, 20년 네, 근속. 그리고 한 20년쯤 돼야 상장 받고 30년 받으면 존경받았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솔직히 10년 근속도 많이 없어요. 아, 10년 너무 힘들어요. 10년도 거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기본 10년, 20년, 30년인데 근데 이게 지금 한국 학교하고 똑같아졌어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명퇴 신청자가 그렇게 많대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 애들 힘들어, 가르치는 힘들어요. 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명퇴를 많이 신청하는 것처럼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교회에서 애들 가르칠 게 너무 힘드니까 오래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육을 다시 응원해주고 함께 해줘야 애들이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 응원의 방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나도 기도해주고 투자가 필요하네요. 교회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죠.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 제일 많은 이유가 학부모들 때문에. 애들은 큰 문제가 없어. 네. 근데 학부모들이 하도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할 것만 성적으로 강요하니까 선생님이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근데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야.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부모들이 부모들 생각으로 애들을 보냈다가 안 보냈다 보냈다 안 보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면 그걸 또 싫어하니까. 그렇죠. 부모들이 학교 선생님도 약간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전화기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학원 선생님도 무시해요. 그거 안 다니면 되지. 학원 끝난다 그래. 그러니 교회 선생님한테는 얼마나 그게 교육이 잘못되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믿음의 부모님들은 맞아요. 맡겨야 돼요. 맞아요. 교회 학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정하면 수련회 때문에 학원도 취소, 보충수업도 취소 뭐 이런 것들 연기. 근데 요새는 수련회가 있어도 학교가 뭐가 있으면 여기 취소, 학원이 있으면 취소. 그러니까 거꾸로 되니까 예전에는 뭐 부모님들이 뭐가 겹치면 학교에 전해 선생님 우리 아이는 교회 가니까 이번에 못 가요 말했는데 요새는 교회에 있다 전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못 가요. 사실은 우선순위가 그 리더를 잘 세워주는 거가 부모들이 할 일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서 우리 교사님한테 고맙다고 하고 요거 뭐 꽃이라도 쿠키라도 전해줘야지 하지 이거 받는 게 큰 게 아니지만 왜 뿌듯한 거 있잖아요. 떠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같이 공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재밌어요. 애들이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뭘 즐겁게 할 때 애들도 재밌는데 선생님들도 힘드니까 대충대충 학교에 가도 애들 신경 안 쓰고 맞아요. 교회 학교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지나갔더니 좀 후회스럽습니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아니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사실 교회 학교라는 걸 다녀보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8살 아들이 그냥 교회 학교 가서 예배 보고 예배 나오고 아 그냥 잘하는 분 하고 예,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고만 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더 선생님들한테 그럼. 그 감사한 마음을 그냥 말로써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행동으로도 내가 좀 해줬을 때 선생님들이 더 좀 힘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청소년 교회 학교가 네.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교회가 모 교회가 있어요. 군산에. 네, 예. 진짜 많이 모여요. 어른만큼 모여요. 더 모여요. 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네. 가장 좋은 본당, 예? 가장 좋은 시설을 교회 학교 갔어요. 교회 학교가
그러니까 네. 음악을 안방 해도 내줬네, 안방 내줬어. 그렇지, 안방을 예, 내준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와서 아, 운동도 멋있다. 하고 예배도 멋있다. 하고 모든 시설. 근데 많은 교회의 특징이 가장 좋은 방, 가장 좋은 시설, 가장 좋은 곳은 어른들이 계속 있어. 아, 그리고 이제 애들이 가서 예배드린데 보면 스피커 이렇게 삐, 삐 이런 거. 피아노도 안 눌러. 자, 어른들이 옛날에 쓰던 거. 옛날에 쓰던 거 밀려주니까 사실 애들 세대가 또 액티브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아, 음악을 안 하더라도 신나게 영상을 봐도 좀 화질 좋은 거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예산을 좀 줘야 돼. 줘야 돼. 맞아요. 어쨌든 뭐가 있어야 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먹고 근데... 놀고 마실 때 그러니까 예산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교회 주인은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버는 돈의 절반이 교육비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버는 돈의 절반이 교육비인데 사실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예산의 절반은 건축비야. 모든 예산의 절반은 건축비. 야. 또 이자로 다 나가. 그래서 제일 불쌍한 집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 때문에 20년 동안 죽으라고 돈을 모으고 죽으라고 돈을 벌고 집을 샀는데 문제는 그 집에서 아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애는 다 커버렸는데 뭐. 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이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랑 노는 추억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그 교회 안에 추억을 만들어줘요. 맞아요. 옳은 말씀. 그 진짜. 건축보다 그게 더 중요해. 목사님 오늘 목사님. 날개 달았네요. 야, 오늘 예. 칭찬드립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여기 뒤에 좀 닦아주세요, 날개 좀. 아, 예. 진짜 해주셔야 돼요. 예. 아이들은 교육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받았습니다. 같이 교육해줄 어른들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소통의 부재다. 대화가 안 되네. 소통이 안 돼. 이야기가 진짜. 안 되네. 할 말이 많은 거 아니 그거 요즘은 또 사실 교회들이 또 대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잘 몰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얼굴을 모르길 원해서 대형 교회를 또 찾아가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신앙이 있는데 말라고. 소통하기 싫어서 요즘에는 예, 예. 소통하기는 싫지만 신앙심 있는 사람들은 대형 교회로 가고 예. 그게 또 싫다는 분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다. 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섬찟했던 게 사실 교회 가서 친분을 쌓고 그게 사람들 만나러 저는 간다고 그런 마음도 예,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교회에서 그렇죠. 예. 하나님 믿는 분들과 좋은 일을 같이 동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간 건데 네. 요즘 개인주의, 요즘 혼밥, 혼술처럼 예. 교회도 이러다가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혼자 오는 그럼 꼭 교회란 게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좀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하나, 그 가서 혼자 앉아있으나 저쪽 뒤에서 이제 수련회 왔는데도 아직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쭉쭉 빨아. 어차피 빨던 건데 빨아야지 어떡하겠어. 나 봤다고 안 빨면 몸에 나쁜 거니까 쭉 드릴게요. 뼛속까지 쭉 들어가. 청년들한테 갔을 때 그랬던 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야, 어른이 왔는데 아, 저렇게 벌떡 안 앉고 저게 이제 저는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하는 거고 네? 저 이제 혼자가 너무 익숙해진 세대가 많아진 거예요. 자기 무릎에 가방을 놓는 게 아니라 옆자리에다 가방을 놔요. 앉죠. 누가 옆에 앉는 게 싫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아이들은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청년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건 강요받는 신앙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힘들다고 자꾸 말하는데 해야 된다. 너가 해야지만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힘든다는 감정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